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임정입니다. 저는 오늘 BMW i7을 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장거리 전비를 테스트해 볼 건데요. 이 BMW i7 60에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전비는 얼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주행 거리는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경로는 300km 정도 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완충을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외기온이 조금 낮거든요. 지금 공조기는 21도로 오토로 세팅해 놓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공조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할 거고요. 지금 모드는 퍼스널,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 해당하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ADAS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행을 할 거고요. 정부 공인 주행 가능 거리는 438km인데요. 지금 주행 가능 거리는 450km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조금은 추움에도 주행 가능 거리가 정부 공인 거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중간 지점에서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중간 지점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143km를 주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면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전비에 안 좋을 만한 상황은 모두 만난 것 같습니다. BMW 코리아에서 이 차에 윈터 타이어를 끼워줬어요. 그 부분이 이제 구름 저항에 되게 치명적인 악조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사도라서 전기차한테 좋은 온도는 아닌데, 아까 전보다는 소폭 기온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가는 내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비인지 눈인지 모를 그런 애매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기에 진짜 최악의 조건입니다. 고속주행, 그리고 낮은 기온, 기상 상황도 안 좋고요. 타이어도 지금 전비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간 지점까지 오면서 기록한 전비는 1kW시당 4.3km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모든 악조건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인 전비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행 가능 거리는 301km, 그리고 배터리 잔량은 65%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회생 제동으로 얼만큼 전기를 더 회수를 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8kW시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더 회생제동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먼 거리를 운행을 하면서 ADAS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ADAS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책길,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더라도 이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은 물론 잘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까지 모두 운전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시각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스포크 위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스티어링의 진동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ADAS 시스템이 아, 이 상황을 나는 오로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청각까지 신호를 보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하라고 경고를 해주는데요. 일부 제조사는 이제 운전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채로 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랬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BMW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거리를 운행하면서 승차감도 한번 느껴봤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앞뒤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으로 크루징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승차감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작정 편하다고 해서 또 스타일이 BMW의 스타일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범퍼를 만났을 때 차가 여러 번 찰랑찰랑 거리면서 이제 그 범퍼를 서서히 없애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는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다시 펴질 때는 처음에는 조금 빨리 펴지나 싶지만 그 마지막에 처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여진 없이 한 방에 범퍼를 끝낸다는 게 특징이고요. 저도 지금 자차로 에어서스펜션이 달린 벤츠를 타고 있지만, BMW는 X7도 그렇고 제 예상과 다르게 이 에어 서스펜션의 조율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이 BMW가 스포츠성이 짙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콜 서스펜션만 잘 만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달리고 큰 차도 승차감을 상당히 조율을 잘해내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오디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i7에는 35개의 스피커, 그리고 1965와트의 출력을 가진 BMW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MW 아니고요. BNW, 바워스 앤 윌킨스의 약자인데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오디오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BMW는 보스나 뭐 하만카돈 같이 여러분께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고급 오디오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오디오의 특징은 분리가 아주 깔끔하다는 건데요. 이 i7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도 상당히 분리가 깔끔해서 각 악기가 따로 들리는 것 같은 아주 뚜렷한 음상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비가 4.5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최종 전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목적지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행 거리는 281km고요.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94km입니다. 배터리 잔량은 38% 남았고요. 아무래도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온은 조금 올라서 9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8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하면서 얻은 전비는 4.6km per kWh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오는 길 내내 특히 전기차한테는 안 좋은 조건들만 계속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낮은 기온으로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속 공인 전비인 3.8보다 훨씬 높은 4.6km per kWh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습니다. 이 차의 공인 상온 주행 거리가 438km인데요. 이 차의 지금 주행 거리와 주행 가는 거리를 합산해 보면 47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록이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윈터 타이어가 아닌 타이어 그리고 날씨만 좋다면 충분히 500km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선 확실히 BMW가 조금 기록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 주행 가는 거리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트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3시간을 넘는 시간을 앉아 있음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집에 그냥 3시간 동안 앉아 있더라면 이 정도의 피로감은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트 방석에 무게 분산도 그렇고 마사지 기능, 통풍 기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나 이 시트의 재질과 쿠션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내려서 한번 외관 그리고 실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고 온 이 차는 i7 X드라이브 60M 스포츠 모델입니다. 차체 길이는 5.4m가 조금 안 되고요. 차체 폭은 1950mm, 휠베이스는 3215mm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2750kg입니다. i7은 세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이 있습니다. 뒷바퀴만 굴리는 50, 제가 끌고 온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인 X드라이브 60 모델, 그리고 더 높은 출력의 M70 X드라이브 모델이 있습니다. 이 X드라이브 60은 544마력, 7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P5 배터리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기준 438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외관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7시리즈는 5시리즈보다는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더 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큰 그릴이 저는 그 인상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큰 그릴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라이팅인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추가가 되어서 밤에 다닐 때 멀리서 보더라도 저 차량은 7시리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헤드램프가 있는데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하향등과 상향등 역할을 하는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매트릭스 LED 기술이 탑재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앞차만 빼놓고 앞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시승차를 탈 때마다 이 기능이 없는 차를 타면은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밤에는 야생동물이나 이런 게 도로가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만 비추는 것보다는 차 옆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7시리즈는 이전 7시리즈보다 훨씬 더 플래그십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후륜구동 자동차의 비율인데요. 노즈가 길고 뒷부분이 짧은 전형적인 후륜구동차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은
M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옆에 M배지가 붙어 있고요. 이 i7은 특이하게 이 아래쪽에 센서가 있는데요. 이 로커 패널 아래쪽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자동문을 열고 닫을 때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센싱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은 내연기관을 위해서 디자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후면은 내연기관이 전기차를 위해서 디자인을 양보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저희 촬영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 7시리즈보다 40m 줄어든 500m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킥모션으로도 트렁크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이 상당히 더러워지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킥모션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자동문이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차에 처음 들어와서 보이는 거는 이 넓은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살짝 여기가 떠 있으면서 운전자 방향으로 커브드가 져 있어서 터치하기도 상당히 좋고 시인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BMW에선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인터랙션 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비상등과 같이 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차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반응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와 같게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 스위치라든지 기어 노브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시트 컨트롤 스위치까지 전부 다 크리스탈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제가 늘 이 크리스탈이 장착되어 있는 차를 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지문에 약해요.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에는 8.5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선 카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8.5세대에 와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 이 공조장치가 상당히 컨트롤하기 쉬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8세대는 너무 요소가 많고 심지어 조수석 거를 컨트롤하려면 스크롤을 해서 조금을 넘겨야 돼서 직관성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8.5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M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투 스포크에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M스포츠 차량은 이 아래 스포크가 하나 추가된 M스포츠 스티어링으로 바뀌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앞부분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열 실내는요 쭉쭉 가로로 배치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라운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우스 앤 윌킨슨 스피커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네,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네요. 네, 그리고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지금 뭐 플래그십 세단답게 공간은 제 키가 183인데 제 키에 맞춰서 앞자리를 맞춰 놨음에도 지금 주먹 두 개가 널널하게 들어가고요. 머리 위로도 지금 주먹 하나가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이 5.5인치 화면인데요. 이 화면으로 뒷좌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량에는 지금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트를 한번 눕혀볼게요. 네, 이렇게 발받침까지 전부 다 만들어줘서 상당히 편한데요. 제 키가 18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트 끝까지 발을 뻗었음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딱 앉으니까 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보이는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어두울 때 앰비언트 기능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보이는 건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데 무려 31.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어터 모드를 켰는데 시어터 모드를 켜니까
이렇게 선블라인드를 전부 다 올려줘서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화면은 비율이 좀 특이한데요, 32대 9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4K TV가 두 개 붙어서 8K 화면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터치도 할 수 있고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넓은 화면을 활용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 OTT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좋은 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전 세대 7시리즈보다 한 단계가 아닌 두세 단계 정도의 성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티가 팍팍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리노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캐시미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통풍, 열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제공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시트의 등받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눕진 않습니다. 다리가 뻗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 시트의 등받이는 생각보다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7을 잠깐 둘러봤는데요. 와, 오늘 날씨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와중에 우박이 내렸다 말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i7을 간단하게 둘러본 제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두세 단계 이상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웬만한 이 차와 경쟁이 될 만한 차들은 전부 타봤는데 네, 이 차가 패키징, 공간, 많은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량의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이 차량의 위압감 하나만큼은 모두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 큰 그릴과 높게 솟아있는 본인 라인, 그리고 이 차의 크기가 상당한 위압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플래그십 디자인에 있어서 위압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브랜드의 가장 맏형인 만큼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야 될 프리미엄 이미지도 같이 견인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위압감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이제 충전을 위해서 경주에 있는 BMW 차징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경주 차징 스테이션은 한국에 이제 두 번째로 연 차징 스테이션인데요. 경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한옥이 상당히 예쁘네요. BMW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한국에 1,1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거기에 1,000기가 더 추가된 2,1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 중 50%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셈인데요. BMW의 말은 그렇습니다. 충전기의 대수도 늘고 있지만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의 대수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를 늘려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 BMW 측의 설명입니다. 이 BMW i7의 최고 충전 속도는 195kW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인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을 하면 34분이 소요되고요. 물론 충전 구간별로 상황별로 속도가 다르겠지만 1분에 약 2%, 9km 정도를 갈 수 있는 전기가 충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충전을 마쳤으니까 이제 이 차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굽이길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차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 굽이진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돌릴 때 느낌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차의 무게와 크기를 생각해보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도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 전자장비가 이 차량의 회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어링을 꺾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차가 이렇게 좌우로 기우는 롤링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에 있습니다. 슈퍼카가 아닌 이상 웬만한 차들은 다 스테빌라이저를 갖고 있는데 그 스테빌라이저가 차가 기울 때 이제 바깥쪽에 눌리는 서스펜션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안쪽에
서스펜션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차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일 때 일반적인 스테빌라이저는 철의 비틀림과 그 탄성을 이용해서 차량을 덜 기울어지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이 차량은 그걸 전자식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롤링을 과도하게 넣었을 때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강성을 더욱더 올려서 지금 이렇게 구빗길을 지나는데도 차가 하나도 기울어지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바퀴를 이제 3.5도까지 저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꺾어서 차량의 회전에 훨씬 도움을 주는데요. 스티어링을 이렇게 돌릴 때 느낌은 살짝은 오묘합니다. 뒷바퀴가 온전히 내 이 앞바퀴를 내가 돌리는 값과 같이 돌아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주고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 차가 인지를 한 다음에 그만큼 뒷바퀴를 꺾어주는 느낌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아직은 살짝 어색한데, 확실한 건 이 기능이 지금 이렇게 차가 부드럽게 돌아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탈출 가속을 강하게 했을 때는 이 네 바퀴의 트랙션이 온전히 살아있는데요, 500마력이 넘는 최대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 가속 시에 악셀을 깊게 가져가면 상당히 강한 트랙션으로 차를 앞으로 밀어보내는데요, 이 전반적인 느낌이 1.8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산뜻하고 빠릅니다. 일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셀을 줬을 때 제가 주는 값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이 트랙션이 좀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BMW답게 그 부분을 상당히 조율 잘 해놔서 지금 제가 악셀을 주더라도 초반에 조금 전진적으로 가속을 시키면서 트랙션을 잡는데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킹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하나 확실한 건 제가 이 회생제동 구간과 물리적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구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것과 물리적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그 질감 자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브레이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브레이킹에 들어갈 때도 아, 이 정도면은 회생제동으로 돌아나갈 수 있겠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차가 이렇게 필링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차한테는 이 구빗길 구간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이제 헤어핀으로 연속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간이라 브레이킹과 이제 코너링이 상당히 가혹한 구간인데, 어제 고속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질감과는 또 다른 질감이 상당히 좋네요. 제가 모드를, 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 i7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제가 볼 때 퍼스널 모드에서는 상당히 나긋나긋하고 BMW의 느낌, 솔직히 스티어링 필링에서밖에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다 보니까 이 차량의 거동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BMW의 그 거동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 차와 경쟁할 만한 전기차들은 웬만한 거 다 타봤는데, 솔직히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WS 때문에 좀 어거지로 돌아나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들이 조금 있었는데, 차량의 태생 자체가 조금은 코너를 잘 돌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이유는 이제 배터리 또 영향이 있을 텐데요, 삼성 SDI의 이 배터리 기술 덕분에 이 배터리를 상당히 얇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실내 공간과 그리고 이러한 차량의 무게중심과 성능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제부터 이 차를 계속 타고 있지만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이 느낌 말고는 솔직히 이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느낌에서 전기차라는 느낌은 솔직히 잘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한 장점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1열에 앉아있는데도 2열 헤드룸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차는 2열도 헤드룸이 상당히 넉넉하고 1열은 네 뭐 일반 7시리즈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브레이킹 할 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차량의 순정 타이어가 아닌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조금 제동을 할 때 타이어가 버거워한다는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이렇게 무거운 무게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때 제동이 조금은 버거워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차들이 좀 있어서 천천히 구빗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참 오묘합니다. 차량이 되게 샤프하고 잘 도는데
이러한 노면에 잔여철 등 상당히 잘 거르고 있어서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좋은 느낌인데 뭔가 오묘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코너길을 달리면서 지금 제 계기판에 G미터가 지금 띄어져 있는데 이 차량을 그렇게 몰아붙였다고 생각들지도 않고 이 차도 저한테 거동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G값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이 차가 코너링에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굽이진 길에서 지금 오로지 사용 못하고 있지만 이 왼쪽에 제가 자꾸 당기고 싶게 만드는 스위치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스트 패들인데요. 이 부스트 패드를 당기면 10초 동안 부스트 모드에 들어가면서 이 차의 최대 출력을 끌어내 줍니다. 이 차에는 런치 컨트롤 기능도 들어있는데 제로백이 무려 4.7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무겁고 이 큰 차가 어떻게 4.7초가 나올까, 진짜 4.7초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고 노면 상태가 상당히 미끄러운 조건에서도 제로백 4.7초가 찍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도 이렇게 빠른데 과연 M70은 얼마나 빠르고 차가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뒷자리에 앉아있는 촬영 스태프한테 이 차의 거동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이제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레스가 들어갔을 때 뒤에서 되게 오묘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멀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스태프 말로는 포터블레스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날렵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훨씬 더 편안한 주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주행을 원할 때는 확실하게 편안한 주행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이런 살짝의 고갯길에서 재밌는 드라이빙을 원할 땐 운전자는 재미있게 그리고 동승자들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모로 이제 운전 감각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경쟁 모델보다 확실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셔서 이 부분의 장점을 꼭 체감해보시면 네, 이 차만의 매력을 바로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BMW i7 60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 BMW i7은 제가 생각하는 플래그십 전기차의 요소를 모두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승차감 면에서 그렇습니다. 큰 덩치를 위한 큰 배터리의 무게를 잘 풀어냈고 이전 세대 대비 더 고급스러워진 실내외 디자인은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확실하게 럭셔리해졌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내에서 즐길 요소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쟁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로테스트 임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